안녕하십니까. 플레임 위자드 한번 보도록 하지요. 아, 포스가 550이군요. 9%, 마력류. 9%. 9%. 9%. 9%의 마력 10. 5에 68. 마력 9%, 마력 3%. 5에 56에 마력 10. 피빵 도미. 에디 두 줄에 6에 40. 어, 마력 13. 9%. 9%. 아주 9%로 정형화되어 있군요, 캐릭터가. 어, 다 한 줄은 달아놨네. 아, 와, 근데 진짜 오래 했나 보다. 아, 이거는 뭐, 고위피를 카오스링으로 간다고요? 보장 깨지는데? 이게 싸삿싸삿해서 2킬입니까? 아니면 싸삭하면 죽는 겁니까? 싸삭하면 죽을 것 같은데? 한 바퀴 돌면 죽을 것 같은데? 나 안 죽어요. 싸삭싸삭 해야 돼? 아, 그래. 아, 고객님의 추천드리는 사은품은 이제, 어, 프리가 이제 원킬 컷이 높다 보니 마력퍼 위주의 세팅이 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. 아, 윗잠도 돌려야 되네.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사은품, 무기 교체고요. 보조 교체. 내 생각인데 이 다음부터는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처럼 전분처럼 5에 75 막 이런 거나 6에 40 몇 이런 느낌으로다가, 어, 아, 보스랑 사냥을 좋게 한다. 무기를 보조로 바꿔야죠. 유니크이 띄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옵션은 좀 띄워놓는 게 좋겠죠. 두 줄이라도. 어, 요 정도는 해볼 만한 것 같아. 일단 세 번의 교체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무기 보조 엠블렘을 좀 띄워져 있으니까 이거 두 줄이라도, 어, 마일리지 큐브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어, 나머지는 뭐 이제 반지는 뭐 마이스터링을 가져온다든지 뭐 해가지고 한 번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방어구 바꿀 거야. 다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이왕 다 돼 있는 걸로. 애매하죠. 72에 에디 한 줄, 마력 16, 5에 25. 애매하죠. 방어구는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애매해요. 어, 애매해. 그나마 유전 바른다면 모자 하나 정도? 그래도 6에 40분 되니까. 어, 두 줄도 돼 있고. 모자 하나 정도? 그거 말고는, 어, 사는 위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요게 나을 것 같네요. 무기보조 엠블렘을 먼저 움직인 다음에,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죠. 어, 벤저스링 나중에 또 하지 않을까요? 자, 꿈도 열심히
사냥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. 와, 근데 어빌 달달하네요. 나름 느낌 있네. 이런 식의 교체 추천드립니다. 새도 사지 않으면 들고 갈 만한 방어구는요. 추천드리는 방어 제가 얘기했잖아요. 모자 말고는 좀 별로예요. 그렇다고 17성 다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, 그죠? 애매하지. 차라리 이거 뭐 바뀐다고 해서 뭐 수공이 많이 확 올라가진 않아요. 방어구 쪽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3대장부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나머지는 사는 거 추천드리고, 유잠 정도 한다면 모자 하나 정도 추천드리길 것 같습니다. 네네 고객님,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? 사냥 위주로 할 거면은 마력포 위주로 더 사시고, 보스 위주로 하고 싶으면은 박무 정도 챙겨주는 게 좋겠죠. 돈이 있어야 뭘 살지 결정하죠. 그리고 시세야, 요새는 시세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보고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던데. 아무래도 포스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거겠지요. 포스가 550이면은 그리고 기본 링크하고 다 있다 보니까는 그걸로 많이 올라가는 거지. 메모리 한번 검색해서 찾아봐야죠. 요새 시세 보면 다 나와있잖아. 요새 아케인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앱솔 쪽은 좀 싸더라고 생각보다. 윗잠 세줄에 17성에 요 느낌이 이제 50억 선이군요. 사냥 좀 하고 싶다.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가는군요. 장교불의 메리트인가? 뭐지? 장난 아니네, 가격. 세 줄 좀 깔끔하게 들어간 게 한 50억 선인가 보다. 야, 추업하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. 아래 에디가 레어를 열고 끝까지 올려야 되네. 야. 대강 그래 보이는구만. 레전더리 유니크다. 아래잠 띄어져 있다. 한 60-70억 하나보다. 옵션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. 와우, 70억. 와, 맥스네. 최대 추업이 마력이 붙었네. 대강 그렇네. 옵션 띄어져 있으면은 요정도 하네요. 잘 사면은 레전드리 에픽이 한 40억이었어요. 50억 사이겠구만. 옵션 띄어져 있으면 한 60억 하는 것 같고. 그 정도 될 것 같네요. 다른 데랑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? 어차피 서버 옮기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걸 비교할 필요는 없죠. 간단하게 그렇습니다. 리프 나오는 거 아니면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지.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